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짜양서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학자의 필독서 소학집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자의 부모지상엔 기빈하고 식주하며 자체엔 소식 숨하고 불식 채과하며 옹공서의 증조입니다. 채는 의복 상봉야니 접기방그 화제왈자채라 은부모지상엔 기빈에 시사주가나니 약자체지상에 기변에 득소사숨하야 이어부모지상야라 집회 소사는 위춤이 위반이오 숨은 위 식장락야라. 옛날에 부모의 상을 당하게 되면 이미 빈소를 갖다가 이제 설치하고 나서 그 죽을 먹었으며 자체에는 부모지상보다 한 칸 아래에 초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식수음이라 해서 거친 밥이 소사수음, 밥사자 거친 밥을 먹고 또 그냥 물을 마시고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옹공, 사마옹공지요 서의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채는 상복이랍니다. 상복인데, 이 상복은, 삼배나 모시나, 물론 뭐 모시는 좀 귀해서 그랬겠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삼배 옷으로 해 있고, 그 삼배 옷에 그 밑단을 갖다가,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밑단을 갖다가 꿰맨 것을 자체라고 합니다. 여기 깨멜 집자입니다. 그 옆에 밑방자, 밑단을 또 깨매고 또 재는 가에 가짜 가 옷 가를 얘기합니다. 가. 그래서 옷가를 깨맨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자체라고 합니다. 또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는 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는 빈소를 갖다가 설치하고 그때서 비로소 죽을 먹을 수 있으며 자체의 상에는 자체 할 때는 그 부모의 죽음보다는 상보다는 조금 낮은 한 등급 낮은 겁니다. 부모 자체 상에는 빈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친 밥이지요. 거친 밥은 거친 밥을 먹고 또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실 수 있으니 그것이 부모의 그 상과는 좀 다릅니다. 부모의 상에서는 이제 빈소를 설치하고 죽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자체는 한 등급 아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회 보겠습니다. 소사는 거친 밥이라는 것은 이 거칠 추자지요. 거친 쌀입니다. 그러면 요즘 말하면은 좀 보리밥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보리밥 아니면은 또 현미밥 그 거친 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우유를 먹지 않는다는 이거는 젖소락자입니다. 젖소 락인데요.
또 이거는 장이죠. 간장할 때 장. 그 장과 우유를 절대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지상에 기호절고 하야는 소사숨하고 불식채과하며 기소상하고 식채과하며 우기대상하고 시해장하며 집설 오시왈 우는 제명이 장지일에 일중이우하고 과유일제우하고 우가가 아니고 우입니다. 우강일사무하니 우지위여는 안냐라 이혼 김무소부지라 고로 삼재이 안지라 사무후에 우강일왈조이니자시로 애지불고하야 유조석고야라 기는 주년야요 상은 길냐니 자상지차 범십삼을이니 위촉길냐요 우기대상하니 자상지차 범이시고리니 위제이길야라 해는 초야라 부모의 그 초상에는 부모가 초상을 치게 되지면은 그 우제와 또는 졸곡제가 있는데 그 졸곡제를 우제와 졸곡제를 지낸 뒤에는 그 거친 밥을 먹으며 또 물을 마시고 또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는다. 그 이제 부모의 초상이 난 1년이 되면은 소상제를 하는데 소상제를 지내는데 채소와 또 과일을 먹으며 소상제를 지내고 나면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서 먹고 또 그것이 1년 기짜죠. 1년이 되면은 대상제를 지냅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으로는 1년 이제 부모 조상을 만나고 1년이면은 소상이지요. 2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는데 이거 마치고 나서 한 우리는 날 지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날 떡을 얻어먹고 막 우리가 이제 그 날 지내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상주의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옷도 마음대로 입고 다닐 수 있고 울긋불긋한 옷 입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빈소도 철거를 했지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경상도에서도 그 지리산 밑에서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제를 지내고 나서는 이제 식혜와 장을 먹는다. 식초와 간장을 먹는다고 했네요. 그 지내기 전에는 이런 걸 못 먹는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안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밥도 귀했지만은 반찬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집설 보겠습니다. 오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이지요. 우는 사무제라고 사무제 요새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절에다 모셔놓고 사무제를 지낸다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사 이름입니다. 제사 이름이고 장사 지낼 장자지요. 장사 날 그날
안으로, 그날 안으로 장사를 지내고 그날 안으로 바로 초우를 지냅니다. 초우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자 유일. 유일은 부드러운 유자죠. 강한 게 아니고 좀 부드러운 유일을 만나서 재우제를 또 지내지요. 재우제를 지내는데 예, 융이 유일과 강일 이 여기 이제 강일 뒤에 나오는데 유일을 보면은 에, 일진이 그 우리 식간지 중에서 갑을 병정 무기 갱신 임계 그 중에서 유일은 갑은 강일이고 을은 유일입니다. 그런 경우 또 어, 병은 강일이고 정은 유일이고 병정 무는 강일이고 기는 유일입니다. 그리고 경은 가일이고 신은 또 어, 유일이고 임은 강일이고 개는 유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을정기신계에 해당하는 날이 유일이 되겠네요. 그 유일에는 유일을 만나서 그 재우제를 이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일을 만났는데 강일은 갑병술경 임이 되겠죠. 그 이제 유일에 뺀 식간 중에서 그 유일을 뺀 그 날이겠죠. 그래서 어, 갑병술경임을 강일을 갖다가 강일에 사무제를 지냅니다. 사무제를 지냈는데 우라는 말은 어,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말이니 그 홍백의 기는 홍기는 가지지 그러니까 홍백은 어, 무소부지락했네. 무소부지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가지 없는 곳이 없기는 고로 까닭으로 세 번 제사를 갖다가 지내어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제를 지내는데 사무제를 지난 그 후에 뒤에 그 이제 강일 센 날을 이제 만나게 되겠죠. 강일은 갑병술경임이죠. 그 갑날 강한 날을 만나서 어 강한 날 만나서 지내는 그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날이 고로 왈 졸곡이라 해서 곡을 안 한 날입니다. 그날부터는 이제 아침마다 아, 빈소에서 곡을 하는 것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졸곡 곡을 마친다라고 하니 사무제를 지내고 나면은 졸곡입니다. 곡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1호부터 슬퍼하는 마음이 부모님을 잃었던 그 슬픈 마음이 북받쳐서 올라도 지극해도 부모도 곡을 하지는 않고 곡을 하지 않지 않고 다만 아침 저녁으로만 저녁에만 그 빈소에서 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라는 건 1년기 주년이죠. 1년이며 상은 상서로울 상자 좋은 다는 기란다는 뜻입니다. 기람이고 또 조상으로부터 그 이제 사무에 이르기 아 사무에까지가 아니고 그 소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13개월이 지금 생가월이 되는 것이니 이것이 초기일이 되는 거다. 그 초상한 부모님의 제삿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인지요. 또 1년이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은 대상인데 그는 벌써 2년입니다. 아, 부모님을 잃은 이후로 조상을 치른 이후로 2년인데 조상으로부터 뭐 이제 25개월이 되는 날이죠. 25개월이 된 날이 되겠네요. 그때는 벌써 그게 이제 두 번째 기일입니다. 두 번째 제삿날이 되는데 이때는 어, 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는 식초이죠. 되는 것입니다. 자, 주석을 했었죠. 자, 그럼 중얼 이담하고 담이 의에 주하나니 시음주자는 선음에 주하고 시식육자는 선식근유이니 고인이 그상에 무감공연 식육음주자하니라. 집설 진시왈 중얼은 간 이롤려라 담은 제명이니 대상지후에 간 이롤이 담하니 담자는 담담연 평안지유이라. 자성지 차범 27을려라 주일 숙연 완례니 예주는 이박이요 근유는 미삼냐니 시음주식육이선 음예주시근육자는 인자지심이 애정미진나야 우린 거순우짐이 아니라. 중월이지요. 한 달을 갖다가 건난다는 것입니다. 건너서 이제 담제를 지내고, 담제를 이제 지내고 나서 그 단술을 이제 마십니다. 단술 엿자 술 주자 단술을 마시니 그 상을 마치고 비로소 처음 술을 마시는 자는, 술을 음주하는 자는 먼저 그 단술을 마시고, 단술을 마시고 또 처음 그 고기를 먹는 자, 고기는 먹는 자는 먼저 말린 고기부터, 말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옛 사람들은 그 상중, 그 상은 상중에 거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중에는 감히 공공연하게 그 고기를 먹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는 거의가 없었습니다. 네, 집설을 보겠습니다. 진씨가 말했네요. 진선이 중월이라는 말은 한 달을 갖다 사이에 두고 간다는 말은 한 달을 건너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이라고는 담은 제사 이름입니다. 담제 제사 이름이고, 그리고 대상을 치른 뒤에, 대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 날을 다 지냈습니다. 상복을 벗는 것입니다. 대상을 지난 뒤에 한 달을 건너뛰어갖고 한 달을 뛰고 1월달에 대상을 지냈으면 한 달 2월을 건너뛰고 3월에 그 담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은 이 담자는 담담하고 또 평안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자는 부터 자자죠. 조상으로부터 그 담제에 이제 이르기까지는 모두 27개월이 걸리네요. 27개월이 걸립니다. 술을 빚어서 하룻밤을 갖다가 탁 숙성시킨 것을 예, 단술예라고 하네요. 단술. 그런데 예주는 단술은 맛이 좀 싱겁습니다. 술맛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맛이 엽다. 엽을 박자. 그래서 엽다. 근데 그리고 근육은 또 맛이 아직까지 좀 덜 들어서 덥드름하네요. 덜벌 삽자입니다. 덥드름한데 그 상을 마치고 처음 술을 마시고
또 고기를 먹을 때는 먹을 적에는 뭐그 먼저 맛이 싱거운 것, 독한 술부터 먼저 마시면 안 되니까 꽉 채서 정신을 잃을 수 있으니까 싱거운 단술을 마시고 또 맛이 그 독한 소주보다는 아니 그 다른 안주 매운 것보다는 맛이 떫은 근육, 말린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식의 마음에 슬퍼하는 감정이 아직 가지 않아서 참을 인자 참아입니다. 참아 갑자기 그 진한 맛이 나는 진할 순자죠. 진하고 두터운 것, 그 맛이 나는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창의 방이 소재지상할세 거도상하야 불소식이여늘 곽강이 숙이제이 폐지하니라 집설 오시왈 창의왕은 명하여 곽강은 자자명이라 소재 복무자야 하사위르니 음혼무도한대 광희시위대장군하야 주태후하고 폐하위해 본운이라. 한창읍인 한창읍왕이 한창의 읍왕이 유하입니다. 한나라의 창읍왕인데 그 창읍왕이 유하이네요. 그래서 소재의 초상에 분주하다 달려갈 적에 도중에 그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죠. 그 도중에서 그 소식을 했대요. 흰밥을 먹었어요. 흰밥을 먹지 않았네요. 아, 그건 쌀밥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죠. 먹지 않자 그 곽광이라는 사람이 그 죄를 갖다가 헤아렸네요. 열거를 해서 그것을 그를 폐위를 시켰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흰밥을 갖다가 쌀밥을 안 먹었는데 왜 폐위를 시켰을까요? 소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채소류의 음식물이네, 이 소사가. 나는 흰 쌀밥으로 생각했더니 소사가 그 채소류의 음식물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채소류의 음식물인데 뒤에는 고기 반찬이 없이 고기 반찬 없이 먹는 밥을 이제 가리켜서 말로 한 것인데 아 이건 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근데 하여간 그래 가지고 폐위를 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씨가 말했습니다. 장의왕은 이름이 하요. 또 곽광은 자가자명이다. 자가자명인데 소재가 이제 붕하고 죽었는데 그 소재는 자식이 또 없었네요. 아들이 없어갖고 그 유하가 그 제의 자리를 갖다가 이어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제의를 받은 분 유하가 음란하고 또 혼매하고 아주 법도가 없어 지 마음대로 그냥 온갖 못된 행실을 다 했네요. 그래서 그 곽광이 대장군이 그때 되었는데 그 시대 대한대장군인데 그것을 갖다가 태후한테 아래를 주자죠. 태후에게 아리고 유하를 갖다가 유하를
폐위시켰습니다. 폐위시키고 해혼매로 삼았네요. 해혼매로 삼은 해혼후로, 아, 해혼매가 아니고 해혼후로 삼았습니다. 그 해혼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